쌍둥이 아빠와 함께하는 거야. 이휘재. 2015년 연애 대상, 대상에 빛나는 쌍둥이 아빠 이휘재 씨입니다. 서운이 서준이 키우느라 많이 힘들었던 이휘재 씨. 이날 깊숙이 숨겨뒀던 끼와 흥을 오랜만에 꺼냈습니다. 게릴라 데이트, 마음의 고향, 강남역에서. 그래, 결심했어. 가보는 거야. 예, 예, 예. 이휘재 씨 반갑습니다. 마음의 고향. 야외에서 인터뷰는 진짜 오랜만이시죠? 아, 너무 오랜만이죠. 되게 쑥스러워서 지금 사실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예, 예. 특별한 추억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팬 서비스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아무래도 이제 결혼을 할때 보니까 뭐 이렇게 스킨십보다는 예. 예. 셀카 뭐 이런.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예. 2015년 연예대상 대상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어떠셨어요? 그때 좀 약간 예상하셨어요? 솔직히. 아니요, 아니요. 예상은 네. 서은이 서준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내가 받은 상이 아니에요. 서은이 서준이 지금 그럼 어디 있습니까? 집에 있죠. 아, 오늘 또 한파가 와서. 어이, 휴식이네. 휴식 휴가? 휴가 아니세요? 그런 말 하지 마. 와이프가 싫어한단 말이야. 자, 이휘재 오빠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실까요? 예! 일로 와보세요. 오, 예. 옆에 계신 분은 휘재 오빠, 휘재 아저씨. 오빠죠, 당연히. 오, 선생님. 예. 일단 아이컨택부터 한번 가볼게요. 예, 너무 떨지 말고. 자, 오빠입니다. 하나, 둘, 셋, 5초. 하나. 오, 설레어 합니다. 이분이 설레어 하고 있어요. 잘생겼어요? 네. 어,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력이 뭐예요? 본인 생각하기에. 되게 능글맞고, 능구렁이 같고. 능구렁이. 아, 능구렁이 같아요. 매력이 능구렁이 같아요. 매력이 구렁이야? 매력이 구렁이야. 자,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문정원 씨, 이휘재 씨, 누가 더 아깝다? 하나, 둘, 셋! 문정원. 쌍둥이 엄마의 미모가 유명하죠. 서은이, 서준이 팬이다. 손 들어보시겠어요? 어디, 어디? 아이들의 인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몇 년생이셨을래지만? 저 99년생이요. 알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한번 맞출 수가 있을까요? 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이휘재 씨의 희대의 유행어, 그래 결심했어를 탄생시킨 코너 이름은 무엇일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모를 땐 그저 사랑해요. 인생극장에서 사랑을 많이 다뤘었죠. 다시 한번 좀 쉬운, 난이도 쉬운 거 퀴즈 드릴게요. 이휘재 씨는 데뷔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연예 대상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도 연예 대상을 수상했을까요? 아, 진짜 사랑해요. 아니, 연말 지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것까지 모르면 진짜 안 돼요? 이휘재 씨의 쌍둥이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서은, 이서진! 아, 좋습니다. 이서은, 이서진 얘기 하고 싶으면 아버지에게 대신 전해주세요. 어, 잘 키워서 저한테 장가 보내주세요. 전 서준이가 너무 좋아요. 아, 그래. 서준이가 지금 방송 보고 있어요. 서준이한테 한마디. 서준아, 장가 와라! 약간 무섭죠?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서은이, 서준이랑 결혼하고 싶다! 아. 어, 매력 발산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매력 발산 뭐 할까요? 춤출까요? 5, 6, 7, 8 유명한 예비 시아버님 앞에서 매력 발산하는 여학생 이어서 시아버지 댄스 한번 가겠습니다. 아유 뭐 자, 시아버지 네. 댄스 하이 큐. 아유 뭐, 뭐, 뭐. 아, 이휘재 씨 기다렸다는 듯 왕인의 스텝 밟아줍니다. 이 바람은 살아있다. 아우. 뭐 가상 상황이지만. 희망하는 며느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왜냐면은 집안이 매일 웃을 것 같아요. 좋아요. 좋네요. 좋아요. 좋네요. 예. 시아버님 하면서 우리 살짝 포옹하고 끝낼게요. 며느라. 시아버님. 이휘재 씨는 물론이고요. 주말의 힐링을 책임지고 있는 최강 대세 쌍둥이 서은이 서준이의 폭발적인 인기까지 실감할 수 있었던 강남역 거리 데이트였습니다. 자, 자리를 옮겨서요. 더욱 유쾌하고 또 진솔한 이야기 이어갔습니다. 연애가 준 게 이런 단독 인터뷰가 10년도 더 넘었다고 저희 제작진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되게 쑥스러운 걸 못 참아 하거든요. 그래서 아, 게릴라 콘서트는 내가 나올 그런 건 아니다라고 네.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어떤 스타보다 재밌게 잘 노시던데요? 아, 그래요? 쑥스러워하다니요. 마음의 고향 강남역에서 이렇게 회포를 풀었는데요. 여기가 정말 놀던, 제가 놀던. 놀던 데라 마음의 고향. 운동선수들한테는 태능이지만 저한테는 강남역이에요. 네. 성지죠. 자, 그리고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상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아, 예, 예. 기다리고 기다렸던 연예 대상을 데뷔 24년 만에 처음으로 수상했던 이휘재 씨. 정말 이렇게 손에 쥐고 집에 가서 아내랑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예, 예. 고맙다. 뭐. 와이프도 굉장히 기쁘다 뭐 이런 예. 아이들은 자고 있고 대상의 지분이 서은이 네. 서준이가 몇 프로 있다고 보세요? 100으로 따지면 한 90. 90. 네. 저는 10 정도 있습니다.
서훈이 서준이를 보러 놀러 오라. 뭐 공개 좀 초대장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이번에 그 연예대상 갔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걸그룹. 아, 걸그룹이랑 특히 송소희 양 있죠. 송소희 양이 저희 방에 놀러 왔었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 야, 어떤 그런 피가 있군요. 예? 물보다 진한 게 바로 피죠. 현란한 누나들의 무대에서 와, 눈을 떼지 못하는 서은이. 얼굴에 미소가 떠나진 않습니다. 반했어? 반했어? 심지어 서준이는 무대로 난입합니다. 돌고래 소리였어. 저희가 판넬 준비했는데요. 판넬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네. 첫 번째 판넬입니다. 첫 번째 한번 사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왕년의 이 바람을 쏙 빼닮은 폭풍 매너남 서은이. 가면 네. 서준이는 뭘 하고 놀까를 고민하는데 서은이는 가자마자 누구랑 놀까를 고민해요. 누나 두 명을 잡습니다. 그럼 그 누나와 함께 아주 재밌는 시간을 보내죠. 두 번째 사진이요. 자, 이 사진은 이휘재 씨의 어떤 그런 개그라든지 이런 거 진짜 그대로 물려받은 것 같아요. 저는 지난번에 깜짝 놀란 게 그 찜질방 사건이에요. 한번 아빠 볼까요? 아빠 좀 자도 돼? 어? 아빠 좀 자도 돼? 코 자도 돼? 안 돼. 이리 왔잖아. 안구도 왔는데. 얼굴도 왔는데 자면 안 돼? 서준이는 네. 저희끼리 얘기하는 건데 뭐가 돼도 될 거예요. 아마. 아마 어우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아빠 이름 뭐야? 아빠 이름. 뭐 되는 거 없나? 끼가 대단하죠? 어? 나 기대. 어? 포도새. 딸기색 포도새 그런 거야? 응. 진짜? 정말 귀엽죠? 말 배울 때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자, 쌍둥이 아빠가 되기 전 그의 황금기 시절을 돌아보겠습니다. 이휘재 씨의 과거 자료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뭐 당연히 누가 뭐래도 인생극장이죠? 이야. 단번에 그를 스타덤에 올려놓았던 인생극장. 당대 톱 여배우들과 매주 연기를 정말, 했었죠. 네. 아, 자고 일어나는데 집 앞에 누가 와 있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여고생들, 여중생들이 방송되자마자. 네. 대단했죠. 두 번째로 바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 이것도 아우, 진짜 이 코너 다들 기억하시죠? 지금 생각해도 너무 재밌고 그다음에 팀워크도 좋았고 제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군대 버전으로 했던 때가 있었어요. 아, 기억나요. 기억나시죠? 이때만 해도 프로듀서가 뭐 물어보는 게 뭐 이렇게 막 유행처럼 번지던 때가 아닌데 근데 강호동 씨는 왜 면제예요? 그랬더니 볼까요? 진짜 장사 뭐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게 저 세상으로 간 걸 이제 배경으로 해서 하는데 뭐 이게 비 옆에다 뭐라고 쓸 거냐 뭐 이러는데 제 핸드폰 번호를 쓰고 이름을 쓴 다음에 잘놀 갑니다. 24년 25년간 시청자분들의 사랑을 받는 비결을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실 수 있으세요? 아, 너무 쑥스러운데 한 가지 이제 제가 아, 누님 말씀드리는 건데 아, 지금까지 24년 동안 방송하면서 아, 녹화 시간 늦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거 한 가지는 제가 장점이라면 장점입니다. 저희가 이제 스케줄 맞춰드렸으니까 얼른 집으로 또 가셔야죠. 어디 집에 가? 앉아! 가긴 어디 가, 이 사람아. 안 돼! 아, 도와요! 멋진 예능인으로 멋진 아빠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이휘재 씨. 올해도 눈부신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합니다.